이번 영상에서는 이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config 파일은 Git의 환경 설정 정보들이 저장되는 파일인데요. 여러분이 Git의 동작 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이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수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요. 이런 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 git config 그리고 usernam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저장소에 사용자가 누군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고잉.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하고 config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의 네임이 이고잉이다 라고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메일 정보를 지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config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임과 이메일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여러분이 커밋할 때는 이 사용자와 이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통해서 버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가 협업하는 환경에서 각각의 커밋이, 각각의 버전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장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면 그 저장소를 여러분이 만들 때마다 이런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git config 뒤에다가 글로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 egoing이라는 정보는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 리눅스, 유닉스 계열에서는 물결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거기에 있는 .gitconfig라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의 네임이 egoing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여기 있는 .config보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저장소에 있는 config 파일에 수정을 한 내용이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onfig 파일에 네임이 egoing이고 .gitconfig 파일의 네임이 k8805라면 그 저장소에서는 egoing이라는 이름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config라는 파일은 Git의 저장소와도 원격 저장소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제가 원격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gitstory sic라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repository를 하면 저장소가 생성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원래 원격 저장소 말고 로컬 저장소가 있고 원격 저장소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거기 있는 명령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git remote add origin 이건 무슨 뜻이에요? git에 원격 저장소를 추가하는데 그 원격 저장소의 주소는 이거이고 이 주소에 대한 별명은 오리진으로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gitstory로 돌아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onfig 파일이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onfig 파일의 내용에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저장소, 원격 저장소는 URL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refs-headers라고 하는 것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refs의 headers라고 하는 디렉토리와 우리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refs remote origin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파일들이 서로 매칭이 된다. 같은 내용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git push -u origin master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로컬 저장소에 있었던 내용이 새로운 원격 저장소로 전송이 됐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면은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가 아니라 정말 없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걸 눌렀더니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브랜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마스터 브랜치는 원격 저장소가 오리진이다. 그리고 오리진은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소가 가리키는 원격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는 우리의 로컬 저장소의 refs 헤더스 밑에 있는 마스터와 매칭이 된다. 즉 원격 저장소 여러분이 당겨오면은 그것은 저 마스터 브랜치와 그 머징이 돼야 된다라는 병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클릭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remote origin master라고 하는 파일에 요게 나와 있는데 요걸 클릭해 보면 바로 숫자 5가 나오죠. 요건 뭐냐면 제 로컬 저장소 git log 했을 때 나오는 이 마지막 커밋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git style.css에 뭐 내용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color red. 자, 이렇게 하고 git commit minus a add 하고 m 메시지란 뜻이죠. 그리고 제가 6번이라고 한 다음에 git log를 해보면 새로운 버전이 추가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리로드를 해보면 저의 로컬 저장소의 최신 커밋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것을 보면 6번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저의 로컬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의 최신 상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refs remote origin master를 보면 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5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저의 로컬 저장소의 헤드마스터와 원격 저장소의 헤드마스터가 가리키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 저장소는 가장 최신의 커밋을 가리키고 있지만 원격 저장소의 커밋은 예전 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현재 저는 뭘 해야 되는 상태이죠? 저의 로컬 저장소가 최신이고 원격이 옛날 상태니까 로컬 저장소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git push 엔터를 치면 git은 여기 있는 요 아까 보셨던 이 config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제가 지금 커밋한 것이 제가 지금 푸시한 것이 마스터 브랜치이고 마스터 브랜치는 오리진의 이 마스터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git은 우리가 작업한 그 내용을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머징, 병합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서 여기 바뀐 파일을 보면은 바뀐 내용은 요겁니다.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원격 현재 제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의 헤드 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6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역시도 6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는 현재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